왜 전들 후회가 없겠어요? 아우, 나도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나는요,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아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아깝대, 나보고. 전이는 하여튼 뭐 운동을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노래를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개그맨을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어? 근데 어째 그 할 일도 많게 생겼구만, 나보고 목사를 하냐고 또 그런 분도 있고. 어?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어, 우리 아버지부터. 한 번은 심각하게 나를 부르더니, 병동아, 예?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뭐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 왜 우리 아버지 눈에 비친 목사님은 그렇게 좋게 안 비쳤나 봐. 언영 내가 봐도 그래. 우리 시골 목사님이 항상 흰 고무신에 검정 양복에 성경 제 가슴에 붙이고 꼭 여자들 뒤에 두세 명 붙여가지고 무슨 지구가 꺼질까 봐서 그냥 쾅쾅 걸어도 되는 놈을 그냥 장만 가시다. 우리 아버지만 보면 장선생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난 그래서 신방 다닐 때도 여자들 안 붙이고 다녀. 그래서 나는요 진짜 내 막 이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좀 박력 있는 목사, 좀 이렇게 그걸 내가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형적인 틀은 좀 벗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게 나를 목사라고 알아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이야 이제 다 알으니까 아 저분은 장경동 목사면 알지요. 옛날 이렇게 뜨기 전에는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그때 사장님도 같고 운동선수도 같고 맞추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이제 지금은 아 그것도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목사 같은 목사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안경도 일부러라도 써볼까. 네 지금 요새 지금 할렐루야. 야 너 기도 좀 해라. 이게 야 이거 내가 쓰니까 야 어울리기는 해요? 네. 네, 목사님 같으세요? 네.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시력은 좋으니까 그냥 막보기 안경이라도 써서 좀 목사 같은 목사 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래도 옳은 것 같아.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관점은 목사가 좀 안 좋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 참 너무 감사한 게 그 뭐 목사 안 오고 된 우리 친구들 다 뒤져봐도 나같이 잘 된 사람도 흔치 아니요.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나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냐. 응? 그래요.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 절대 아픈 뭘로 삽시다. 알았냐? 그냥 깨지게 그냥 죽게 하면 깨물어치기 그냥 그 담대함에 전부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를 이기잖아. 사자를. 아멘. 사자를 다윗이 왜 사자를 이긴 줄 아세요? 담대해서 이긴 겁니다. 아멘. 담대해서. 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걱정되니까 다윗에게 그러잖아. 너 그게 큰데 되겠냐 골리앗이.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양치는 목동인데요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수염을 자꾸 흔들어 죽여버렸어요. 난 또 그것이 신기해. 아니 어떻게 사자가 사람한테 죽냐고. 그 왜 죽었나 봤더니요 사자의 평생 역사 속에 수염제 펴본 적이 없어 사자가. 어? 사자가 어흥하면 다 발발발 떨었지 누가 사자의 그러니까 이걸 자꾸 흔들어 보니까 기가 막혀서 죽어버린 거야. 기가 막혀. 잘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어흥하는데 그놈을 턱수염을 잡아가지고 흔든다. 그게 지금 뭐 한 거요? 담대한 겁니다. 이게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픈 뭐 하고 사는 거요? 뒤는? 후회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거 또 있네, 그 봐. 근데
근데 왜 나는 그 순간에 그런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지 나는. 이런 걸 세상 말로 팔자수관이라 그러고 믿음의 용어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갑다. 하여튼 이제 뒤는 뭐 하지 마요?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뒤는 뭐 하지 않는다. 아픈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아픈 두려워하고 뒤는 후회하고 살아. 그게 마귀의 뜻입니다. 두려워하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데 뭔 일? 두려워서 되는 일이 없어요. 담대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은 담대 아무리 해도 담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담대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업도요 딱 기도해봐 갖고 담대하면 하고 두려움하지 마라. 결혼도요 딱 기도해봐 담대하면 하고 두려움하지 마라. 뭐든지 아픈 뭐 하고 담대하고 뒤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아시지만 그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르다. 시작.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는 다. 야, 잠깐만, 잠깐 멈춰놔 봐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누구나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구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시지만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얘기는 아시는 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시지만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다 필요한 걸 아시는데 왜 어떤 이는 갖고 있고 어떤 이는 못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는 갖고 어떤 이는 못 갖냐? 이 본문 속에 찾아보니까 첫째, 믿음이 있는 이는 갖고 살고 믿음이 없는 이는 못 갖고 살아. 시작. 6장 30절 보세요.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은 은그릇을 안 썼어. 그냥 금그릇이야. 그냥. 부인이 1,000명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솔로몬을 능가하는 있었던 의자왕. 3,000명.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하여튼 1등 가는 거는 하여튼 뭐 대단이야.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냥 다 1등이야. 그냥 교통사고도 1등이고 뭐 자살률도 1등이고 그냥 막 그냥 되나못되나 1등이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행복지수가 1등 뭐 이런 걸 1등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살률 1등 소주율 1등 막 이런 거 하여튼 화끈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부인 제일 많이 데리고 사는 것도 1등이에요. 3,000명. 솔로몬을 3배나 더 데리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했냐 이 말이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야. 아, 칼라를 봐도 옷 칼라보다 꽃 칼라가 낫고 향기를 봐도 옷에서 무슨 향기가 납니까? 나긴 나지 땀냄새. 그러나 꽃은 향기가 나니
인간이 지 아무리 잘해 입어도 뭐만 못하다. 꽃만. 그런데 그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계속 같은 사람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할 걸 바로 구하지 못해서 그래. 자,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런 예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탕자야, 탕자. 자, 탕자가 네 가지로 나눠볼게요. 집에서 기도하는 탕자 1등. 집에서 기도 안 하는 탕자 2등. 집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탕자 3등. 집 나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탕자 4등. 그렇지. 자, 자, 1등. 시작. 집에서 기도하는 탕자 1등. 그게 1등이요. 그 다음에 2등은? 집에서 기도하는 탕자. 응. 3등은? 집 나가서 기도하는 탕자. 4등은? 말이라는 게 내가 원래 두 박자인데 네 박자로 만들어서 그렇지 집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없고 나간 사람이 기도할 수 없지. 왜냐면 나가서 기도면 지가 두지.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는 건 뭐가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가 안 되니까 못 들어오면 기도만 되면 들어오지. 그러니까 근데 항상 양면 갖고 안 되는 게 네 박자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갔냐 안 나갔냐 그거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3번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가가지고 쫄딱 망했잖아. 그때 거기서 옷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내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이다. 아버지여 먹을 걸 주세요. 그 응답이 와? 안 온다 이거요. 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몇 층을 짓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다 짓느냐. 자, 그것도 네 박자로 반석 위에 100층을 지으면 1등. 시작. 반석 위에 1층을 지으면 2등. 시작. 모래 위에 100층을 지으면 3등. 시작. 모래 위에 1층을 지으면 4등. 시작. 자자자자 1등부터 해봐. 시작. 여러분은 천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천재로 만든 이 강사도 천재다. 아니 지금 여러분도 느끼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했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목사님들 못 느낍니까? 첫 번째 시키니까 무엇이라 보던 이제는 양 또박또박. 몇 층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짓느냐. 기도하느냐 이것보다 우선해야 돼. 네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느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 구하면 구해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딱 했어. 나를 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잘 들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말은 나는 이제 뭐다 이 말이요. 종이다. 내가 종이면 주님은 뭐요? 주인이라 이거요. 하하. 그러니까 예,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주여 그러면 나는 종이여 나이여 그러면 주님이 종이여.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종이고 여기는 주님이 종이야. 자 이거 목사님 할아버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은 신앙의 최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주여. 시작. 주여. 그 말은 나는 뭐요? 그럼 그거요. 거기서 구원이 거기서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우리 애가 정말 필요한 공부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시시한 게 아니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학문이 최고 기초 학문이니까 제일 시시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니까. 마찬가지요. 신앙의 기초는 주여요. 주여. 저 주여가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주여. 그러면 주님은 나의 뭐고 주인이고 나는 종이요. 그러면 첫째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 의지만 있어요? 주님의 의지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에 종의 비유 나오잖아. 밭에 나가 일하거라. 그러니까 가서 뭐를 해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종이요. 오늘은 더워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나여요. 밥하거라. 네, 이래야지.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나가 있거라. 같이 먹어요. 네가 주인이라 이 자식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께서 서라 하면 내가 서겠나이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그게 주여. 그게 주여요.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어요. 종이 돈을 많이 벌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요. 종이 돈을 많이 까먹으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요. 그러니까 벌어도 누구 돈이고 주님 돈이고 까먹어도 누구 돈이고. 그런데 여러분은 벌면 꼭 누구 돈 버는 것 같아요?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주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면은 나여 나여. 이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모든 평신도든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주여. 시작. 지금 탕자가 그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뭐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의 뭐가 됐다 이거요. 주여가. 그랬더니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반지 껴주고 잔치해주고 목욕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냐 그 말이야. 그렇죠. 아 아버지 왔으니까 어디 뭐 반지 좀 하나 해주세요. 왔으니까 뭐 잔치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아도 딱 오잖아. 조금 이제 이해가 돼가요? 아, 네. 그러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되면 이것이 저절로 올까? 이제 그 실제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재미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들을 만해요? 아, 네. 아니 그냥 시원찮으면 웃기는 얘기나 하려고 그래요. 좀 안 웃겨도 괜찮죠? 네. 자 들어봐요. 나는 앞니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앞니를 모르는 내가 1초 앞만 알아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건 뭐를 몰라서? 1초 앞을 몰라서. 미국 영화 가운데 넥스트라는 영화가 있어. 넥스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난 참 그런 것이 신기한 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난 진짜. 아니 그러면 상식적 접근을 또 해봅시다. 여러분이 더 바쁠까? 제가 더 바쁠까? 그러면 바쁜 나도 본 걸 여러분은 무언데 안 볼까? 그러면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예요? 난 그런 것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 그 넥스트라는 영화의 제목 벌써 자체가 다음을 안다 그래요. 다음을.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건널목에서 자기가 차에 치여 죽는 것을 2분 전에 본 거야. 2분 전에 자기가. 그러니까 2분 전에 그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100km로 가면 쳐 죽으니까 120km로 가니까 딱 뛰어넘은 다음에 차가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봐. 그러니까 뭔만 알아도 안 죽어. 2분 전만. 근데도 쳐 죽는 건 왜 죽어? 그렇지.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어 모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곳으로 인도하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텐데, 축복된 길로 끌고 갈 텐데, 그 축복된 길로 끌고 가서 복을 받으면 옷이고 먹을 것이고 막 냉장고에 막 옷장에 챙겨놓고 살게 축복을 받을 텐데, 끌는 대로 안 가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왜? 주여가 안 돼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안 돼가지고. 한 번은요, 제가 어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누가 자꾸 나를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 그냥 김치찌개, 된장, 청국장, 두부 이런 거, 산채 정식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시한 거 말고 좋은 거를 좀 좋아해보래. 그래서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비싼 걸 먹어보래. 하도 비싼 걸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복을 먹읍시다. 그래서 뭘 먹자? 왜? 복을 먹어야 복을 줄 거 아니오. 그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뭐 복도 뭐 모래복, 자갈복, 뭐 몸복, 뭐 그다음에 황복, 뭐 복이 뭐 몇십까지나 가지고 뭐가 좋다나 갖고 이제 그걸 먹었어. 막 바글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그 고기를 초장에 찍어 먹고 그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잘 먹었더니 이제 날 보고 차를 타래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아하 이제 나를 숙소에다가 이제 모시다 드리려고 그런가 보다. 탔더니 막 산을 넘고 막 물을 건너서 어디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속으로 생각이, 아 이제는 식사했으니까 드라이브 시켜주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제 있었더니 아 막 바닷가에다 세우더니 날 보고 내리래. 아 그래서 또 난 생각하기를, 아 이제 바다 경치 감상을 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심호흡을 하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 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뭔 기도를 바닷가에서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신 땅이 팔려야 돼요. 내가 밥 사준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요 이거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감사만 했었는데, 요새는요 누가 뭘 뜬금없이 사준다고 하면은 그냥 사는 거요, 무엇이 있는 거요, 이제는 이게 좀 궁금이야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 그랬더니, 이 땅을 팔아야 된대. 지금 돈이 쪼들려서. 그래서 얼마 받아야 됐더니 얘기하는데 내가 느낌이 비싸. 그래서 그 돈 받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그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냥 나는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땅을 팔아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매겨놓은 건데, 이 사람을 봐서는 좀 팔아주기 싫더라도 종이 또 얻어먹었으니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땅을 좀 팔아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종아, 그 딸이 그 땅 살 때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더니 사놓고는 팔아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네, 이 땅 살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앞은 바다고 뒤는 산이고 이렇게 경치 있고 전망 좋은 곳에다가 통나무집 같은 거 해서 무슨 찻집이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거, 그거 하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냐 그거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샀대. 그랬더니 그것이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봐요, 사기 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사지 마라. 네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 해줬을 텐데? 가르쳐 줬을 때. 네. 그때는 나여 해놓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주여 하니 이제 와서 날 보고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오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먼 길로 인도해 주니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니까 거기서 받은 축복으로 너에게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싹 사서 네가 살면 되지 않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선 당장 어렵다고 11조 다 껴먹고 살고.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살아라. 시작.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살아라.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살아라.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어디서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큰 교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다 울고가지고 몇십억 갖고 외국으로 날라버렸대요. 교회가 아주 그냥 큰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아마 이제 자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너무 놀라운 건 외국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 그러니 계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몇십억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부흥회 가서 앉아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이따 그냥 죽었대요. 여러분, 계산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은 주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꼭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자. 시작. 그냥 망했으면요, 그 자리에서 망하세요. 그리고 망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그냥 감옥에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그리 가버리면요, 그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이지 믿음의 사람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주께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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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리에서 용서를 피하고. 그러면 왜 망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주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망하는 걸 그분이 아시는데 망하는 길로 인도했겠냐 그 말이야. 가지 말라는 길을 내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뭐냐? 주여가 안 됐기 때문이야. 주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가는 게 그게 주여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삶을 네게 맞는 최상의 길로 인도할 테니 너는 따라와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러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축복된 길로 보여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그것이 꼭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믿음이 없으면요,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 꼭 복 받을 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유, 다 믿음의 사람이면 다 망할 길을 본인은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막 간다니까. 어? 이게 본인은 이게 뒤집어 씌는 거야. 보세요, 선악과를 맹정신으로 보면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먹으면 큰일 나. 뒤집어 씌어서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맹정신으로 보면 제비야. 뒤집어 씌어서 보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맹정신으로 보면 꽃뱀이야. 그런데 뒤집어 씌어서 보니까 막 마귀가 은사가 하나 있는데 뒤집어 씌우는 은사가 있어. 이놈이 알고 보니까. 응? 마귀가 은사가 하나 있는데 뒤집어 씌우는 은사가 있다. 시작. 그거를 따르게 표현하면 시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응? 자꾸 이놈이 뒤집어 씌워 자대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되면 그분은 내게 가장 적합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철철 넘쳐 흐르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듯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가만 있어봐.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구하노라. 그 다음 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이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큰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형제가 넷인데 딸은 없고 아버지 형제 넷에 큰며느리니까 다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육남매를 뒀으니 우리 시 어머니 자녀 넷에 자기 자녀 여섯에 열을 키우려니 집안은 좀 방앗간이라 살만은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그 노래만 부르더라고.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어도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맨날 그 노래만. 근데 내가 이것도 안 올려다가 한 번은 목포시 연합집회를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현관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내 손을 콕 붙들더니 목사님 가끔 그 여자 일생 좀 불러주세요. 그 목포 할머니 신청곡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찬송이 바뀌는 여자의 일생은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 바뀐 찬송이 뭔지 아세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여러분은 여자의 일생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사람이 선순 아니고 여자의 일생이 악순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미워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게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피일빌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원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곱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맑은 공기를 마십시오. 뭘 마시라고요? 맑은 공기는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폐산에 가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품게 만드셨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게 만들으셔서 여러분 나무를 붙들고 계속 숨쉬면 서로 인공호흡하는 거요. 맑은 공기같이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 햇볕입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 떠오를 때 그냥 맞이하지 말고 이야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 것처럼 태양이 딱 떠오르면 아유 이리야 건강할 텐데 썩게 어지간히 살찌는구만 그냥. 여러분 태양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요. 태양을 탁 보면 주께서 미소 지으면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청아 지난밤에도 잘 있었니 깜빡깜빡깜빡하고 떠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태양을 바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리 아주 건강한 살 탄다고 전부 그늘에 들어가서 그것도 내 박자 하얀하고 건강하면 1등 새카매도 건강하면 2등 하얀하고 병들면 3등 얼굴도 시커먼 것이 병들면 4등 자 해봐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여러분 하얀하냐 뭐 까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건강하냐가 중요해. 흑인들은 다 죽었겠다. 얼마나 건강해. 그러면 됐지. 아멘. 여러분 보기만 흑인이 얼굴이 까맣죠. 피부는 그렇게 탄력 있고 좋을 수가 없답니다. 이 흑인 피부가. 에? 그러니까 요 백인은 보는 재미로 살고 흑인은 만지는 재미로 사나 봐. 촉촉하대 이 피부가.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원단이 좀 검어서 그러지 진짜 피부는 끝내줍니다. 잘 봐라 내 피부를 김이나 주근깨 하나 없잖아. 원단이 좀 까매서 그러지 그건 전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적 원단이라
하얀 음은 뭐해? 빌빌대는 것보다 쉐카모토라도 건강한 게 낫지. 나는 저녁에 잠이 못 이루어서 약 먹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딱하고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서 뛰세요. 햇볕 속에서 힘듭니다. 또 뛰세요. 힘듭니다. 또 뛰세요. 땀이 쭉쭉 납니다. 그래도 뛰세요. 더 이상 못 뛰겠거든 난 그늘로 들어가 보세요. 그냥 잡니다. 그냥. 그런데 꼭 잠 못 자는 사람들 공통점이 햇볕에서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콕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꼭 불러도 이런 노래만 불러.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라. 돌아버린다.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놓으면 돌아버린다. 나가 뛰어. 성경을 봐. 하나님도 동산을 거니셨다. 하나님도 등산했대잖아.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무언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쎄? 세 번째가 좋은 물입니다. 그냥 물 마시세요. 맑은 물. 어?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밥, 콩, 현미밥, 두부, 미역, 과일, 야채.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이고.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살면 그러면 건강합니다. 맨 먼지구덩이에서 살고. 운동은 생전 가야 안 하고 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인데 숨쉬기 운동이나 깔딱깔딱 했다. 햇볕은 살 탄다고 나와서 보지를 않고 물 마시려니까 그냥 술만 자꾸 퍼마셔가지고 그냥 세포가 다 미쳐가지고 그냥 이것이 내 편인지 지 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을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워하고 아니 사람이나 미워지 그냥 나라까지 미워해. 여러분 나라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미워하게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요 미워 나라를 왜 미워해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살다 나가면 지금 세계가 다 시골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다가 나가면 세계가 다 시골이다. 시작. 대한민국에 살다가 나가면 세계가 다 시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서 나라를 욕하기만 했다 말아요. 나라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나라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완해야 할 일이지 욕할 일이 아니라고. 에이 그런 놈의 나라 내가 그냥 떠난다. 네가 더럽지 나라가 더럽니. 어느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나라 사랑합시다.